에코, 제가 조장이니까 제 뜻대로 할게요. 그리고 비협조적이거나 말 안 듣는 조언은 이름 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. 오모야, 검색했는데 바로 나오네. 복붙해서 보내야지. 자료조사 개꿀이네, 크크. 오늘까지 자료 보내줘야 되는데 FPC는 왜 연락이 안 돼? 누구 아는 사람? 인스타 보니까 여행 간 것 같던데요? 그럼 이 주제로 결정할까요?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팁씨는 의견 없으세요?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따로 만나서 과제 하실래요? 이런 건 어때요? 아니요,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럼 이건요? 아니요, 그것도 별로인 것 같은데요. 전 조별과제 처음인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? 교수님은 점수 잘 주시나요? 다른 과들은 어때요? 야, 우리 조장 진짜 마음에 안 들지 않냐? 다른 조들은 벌써 거의 다 끝냈다는데 우리 조는 그냥 망한 듯? 네, 그럼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? 죄송해요, 시간이 모자라서. 아, 진짜 짜증나. 왜 내가 조장이야? 아, 몰라, 이번 과제는 망했어. 야, 우리 조 주제 바뀌었다는데 들었냐? 뭐? 뭔 소리야?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? 몰라, 조장이 갑자기 주제 별로라고 바꿨다는데. 아니, 조사를 이딴 식으로 해오면 어떡해요? 아, 열받네, 뭐 이런... 아, 몰라, 이거 아니면 나 안 해. 저 조장님은 그냥 조에서 빼버리고 교수님한테 얘기하죠? 그래도 교수님이 템플 점수도 있다고 하셨는데. 아니, 그래도 너무 괘씸하잖아요. 그랬다가 화나서 저한테 뭐라 하면 어떡해요? 괜찮긴 한데 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. 좀만 더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? PPT는 좀 더 깔끔하고 가독성 좋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. 회의는 다음에 모일 때 하는 걸로 하고 저희 가볍게 맥주 한잔 할까요?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혹시 시간 있으시면 뒤풀이 할까요?